안녕하세요. 엔지니어 팁입니다. 오늘은 11월 23일에 소개된 테슬라 사이버트럭 배터리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사이버트럭을 공개한 후 14만 6천 대의 예약 주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싱글 모터, 듀얼, 트리 모터 세 가지 모델이 출시 예정인데 예약 구매자들은 42%가 듀얼, 41%가 트리, 17%만이 싱글 모터 장착 모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가격을 보면 싱글이 4만 달러, 듀얼 모터 올휠 드라이버가 5만 달러, 트리 모터가 7만 달러로 금액이 확정되었습니다. 주행거리와 배터리 관점을 보면 싱글 모터가 250마일부터 시작해서 듀얼이 300마일, 트리 모터가 500마일, 800km까지 주행거리를 확보하는 배터리를 넣겠다는 계획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사이버트럭에 필요한 배터리 용량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이버트럭의 배터리 사양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신 모델 모델 3와 테슬라 모델 중 가장 크기가 큰 모델 X를 가지고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트럭은 크기가 공개가 되어 부피로 계산하여 비교하면 가장 가벼운 모델 3를 1로 해서 부피를 비교하면 모델 X가 1.4, 사이버트럭은 1.81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비율로 계산하면 사이버트럭 무게가 2,983kg으로 추정됩니다.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무게가 줄어들 요인들이 있는지 알아보면 사이버트럭의 특수기술로 소개된 스테인레스 스틸 차체입니다. 기존 자동차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 스틸이면 당연히 더 무거울 것으로 봅니다. 기사들을 보면 해외 자동차 전문가들도 경쟁 자동차인 포드 F-150 대비 450에서 680km 정도 더 무거울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포드 F-150은 다양한 기종들이 있는데 185km에서 2500km까지 차량 무게가 분포하고 있어 최종적으로 저의 추정은 2983kg 이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모터와 배터리가 증가되면 더 무거워지겠죠. 그러면 주행거리 250마일을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배터리 용량은 100kW 정도로 추정됩니다. 모델 3에 250마일을 가기 위해서는 55kW의 배터리 팩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사이버트럭 부피가 1.81배 정도 되니 100kW의 배터리 팩이 필요하다라고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모델의 배터리 용량 차이를 검토하여 듀얼 모터는 125, 트리 모터는 210kW의 배터리 용량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배터리 가격은 어느 정도까지 될까요? 2018년 앨런 머스크는 2년 후 2020년에 킬로와트당 배터리 팩 비용이 100달러 수준을 달성할 것을 예상했습니다. 앞으로 이 하락 궤도를 유지할 수 있다면 테슬라는 2021년에 90달러, 2023년에는 60달러 수준으로 원가 절감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수치인지 확인을 해보면 익명의 폭스바겐 소스로 뉴욕타임즈에서 기사화된 폭스바겐 같은 경우 킬로와트당 100달러 미만의 ID라인 배터리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배터리 셀인지 팩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가격이 너무 낮기 때문에 저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배터리 셀 가격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는 2024년까지는 100달러 이하의 가격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팩 가격은 연간 20% 정도로 지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는
몇 년간은 더 지속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도표를 보면 평균적으로 배터리 팩에서 세일 가격이 70% 정도 차지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블룸버그에서는 배터리 팩 가격이 수렴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2024년에 94달러, 2030년 정도 돼야 62달러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저도 이 정도 하락을 예상합니다. 테슬라의 2021년 90달러, 2023년에 60달러는 너무 희망적인 예측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델3의 배터리 원가는 킬로와트당 190달러, 사이버트럭은 100달러로 보면 2021년까지 47.4%의 배터리 원가 절감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자동차 가격 대비 퍼센티지를 계산하면 모델3에서는 배터리 팩이 자동차 전체 가격에서 3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 X를 보면 차량 가격이 높아질수록 24.4%로 마진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사이버트럭도 배터리 원가를 25% 수준으로 낮추어 자동차 설계를 해야 테슬라의 영업이익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트라이모터 모델은 30%이니 210에서 170 정도로 낮추어야 배터리 원가 24%로 자동차 마진을 높일 수 있게 이렇게 설계가 될 겁니다. 주행거리가 좀 감소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면 알겠지요. 사이버트럭 2021년 납기 내 인도 가능성과 배터리 원가 절감은 달성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11월 21일 사이버트럭 발표 후에 테슬라 주가는 6%가 하락하고 2일 더 하락하여 일단 투자자들은 실망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전에 테슬라 주가는 급등 중이었고 전 고점 돌파를 시도하는 중이라 이번 하락은 이익 실현 정도로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사이버트럭 선주문을 20만 건을 받았고, 3중 모터 모델은 22년 하반기로 양산 시기에 차이가 있는 것을 보면 배터리 원가 절감 시간을 볼수 있으니 트리모터 모델에 210kW 배터리 장착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모델3는 2016년 4월에 주문을 받아 2017년에 1년 만에 인도한다라고 해놓고 2019년 1월부터 인도가 되고 있습니다. 2년 정도의 딜레이가 되었죠. 그래서 사이버트럭은 2년 후 인도 조건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시행착오도 있었으니 이 기간 정도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이제 배터리 원가를 47% 절감해야 되는데요. 파나소닉은 서서히 발을 빼고 있고 LG화학이 달려들었습니다. LG화학 테슬라 중국 상하이 공장에 배터리를 공급한다. 모델 Y가 내년에 출시되면 해당 모델에도 사용할 예정이다. 모델 Y는 사이버트럭과 비슷한 시기이므로 배터리는 동일한 사양일 것입니다. 다음은 CATL이죠. 테슬라 CATL과 배터리 공급 잠정 합의. CATL은 테슬라와 장기 계약을 맺으며 쉽게 수십억 달러를 벌수 있을 전망이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배터리 원가를 47% 낮춰야 하는데요. 자, 앞에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 사이버트럭의 배터리 용량은 최소 100kW는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모델 3 대비 47.4%의 배터리 팩 원가 절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배터리 원가 절감은 상당히 어려운 과제일 것으로 봅니다. 일단 사이버트럭 2021년 인도는 가능한 일정으로 보겠습니다. 결국 사이버트럭 출시로 인한 테슬라와 배터리 납품사들의 이익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결국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어려운 것을 해내는 배터리 기업이 향후 1위가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이것으로 테슬라 사이버트럭 배터리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